그 다음 달을 보시면요.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하려는 것을 다 꿰뚫어 보고 있고, 내가 하려는 그 일이 나무 위에 올라가면서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엉뚱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왕왈 약식이 심려이까? 왕이 묻기를, 이것이 그렇게 심한 겁니까? 이렇게 그렇게 심할 수 있습니까? 왈, 태, 유, 심은, 하니. 태 자는 잠옷,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맹자 대답하시기를, 그것은 아마도 유, 심은, 아마 그거보다 조금 더할 겁니다. 더 심할 겁니다. 더 심함이 있으니, 연못 구원은 수 부득어나 무후지언이와. 나무를 올라가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비록 물고기는 잡지 못해도 후재는 없어요. 뒤에 따라오는 재앙은 없단 말이죠. 자기 고기만 못 잡을 뿐이지. 하지만 이약 소유로 구약 소유기면 진심력이 위지라도 후필 유재하리이다. 이약 소위, 당신이 지금 군사를 기르고 적군을 쳐들어가서 원수지간을 맺으려고 하는 그 일을 추진해 나가신다면 진심력이 위지, 이럴 때 해석을 진심 진력이 위지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마음을 다 하고, 마음을 다 한다는 겁니까? 별 지혜를 다 짜서 어떻게 하면 저걸 물러붙일까 하고 지혜를 다 짜고 진력, 힘을 다 해서 그 일을 한다 하더라도 후필 유재하리이다. 뒷날 반드시 재앙이 따라올 것입니다. 이제 조금 겁을 먹겠지요? 왈 가득 문여이까? 그렇다면 그 내막을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왈 추인이 여 초인전즉 말하되 추나라 사람이, 그 당시 추나라는 좀 작은 나라거든요. 그 작고 작은 추나라 사람들이 초나라, 저 강대국인 초나라 사람들과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제 그죠? 그 싸운다면 왕은 2위 숙승인이 있고 2위는 생각하다 이렇게 해석한 됐죠. 누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 초인이 승하리이다. 뻔할 뻔짜기 때문에 대답하기를 초나라 사람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왈 연즉, 그렇다면 거기서 답이 나오죠. 소, 고, 불가이 적대며 작은 것은 참으로 적대, 큰 것을 대적할 수가 없고, 작은 것이 큰 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죠? 과, 고, 불가이 적중이며, 이 과자는 적을 과자인데 숫자상 적은 거예요. 적은 숫자로서, 적은 숫자는 진실로 많은 숫자를 대적할 수 없으며, 이제 힘이지요. 약, 고, 불가이 적강이니 힘이 약한 것은 진실로 그 강대한 힘이 강력한 것을 대적할 수 없을지니. 해내 지지 방 천리제 구에, 해내는 전 세계에, 그런 말이 그 당시 말로 하면, 그죠? 이게 바다 안쪽이니까, 이 해내 지간이라는 것은 그 중국 전역에, 그런 말이에요. 중국 전역에 지방 천리제 구에, 사방 천리가 되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들이 아홉 나라가 있을 적에, 아홉 나라가 있는데, 제 집 유 기일 하니, 원래 제 나라는 이게 방 천리가 못 됐었어요. 못 됐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옆에 나라를 먹은 거예요. 서둘러가서 땅 따먹기를 해서 먹은 거예요. 먹어가지고 그것까지 전부 합산을 하면 그제서야 겨우 방 천리가 된단 말이지.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집자를 쓴 것 같아요. 제 나라가 다 긁어 모으면
보면 유길하니 그 방천리자 아홉 나라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 이일복팔이 하이 이어 추적 초제리고. 하나로서 여덟 나라를 굴복시키는 것, 그죠? 복종시키는 것, 굴복시키는 것이 어찌 저 작은 추나라가 초나라를 대적하는 것과 다름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예? 당신이 지금 말하면 아무리 일본 같은 예를 들면요, 일본 같이 강한 나라라 하더라도 그 나라가 어떻게 유럽 그 8개국 이런 그런 나라라고 한번 붙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 뒤에 말해요. 우리나라 각 막강해 저도 어떻게 세계와 상대할 수 있겠냐, 이런 말 같은 거죠. 개역 반기 본의입니다. 그 사실을 이제 알아들으셨으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거요, 그죠? 또한 그 근본을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려본다는 건 뭐냐면 지금 무력을 사용해서 땅을 자꾸 이렇게 불려나가는데 재미가 붙어있고 전쟁을 하는데 지금 마음이 다 가위가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해가지고 인정을 베푸는 쪽,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한 번쯤 바꿔보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반기분이에요. 태자와 개자는 이게 자못태자, 대개개자지요. 개, 바로 살아. 다 말을 출발할 때 쓰는 말이니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뜻 말이에요. 추는 소국이요, 추나라는 작은 나라고 초는 대국이라 초나라는 큰 나라다. 제 집, 유, 기, 일은 제 나라가 모아서 그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언, 집합, 제지면 제 나라 땅을 다 모은다면 기, 방, 천리니 그 사방으로 천리가 되니 신은 유, 천하, 구분지, 일려라. 이렇게 된다면 천하의 구분의 일을 차지하게 된단 말이지, 그 토지가요. 그러니 이일복팔은 하나로서 여덟을 굴복시킨다는 것은 필불능승이니 반드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니 소위 후제하라. 괜히 전쟁 일으켰다가 되게 당하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후제란 말이죠. 반본은 설현함은 아니라. 반본에 대한 내용은 밑에 단에서 나타났다 해야죠. 왕왈 약시기 심여잇가 말태유시몬하님 연목구원은 수푸드거나 무후제언이와 이약소위로 구약소욕이면 진심력이 위지라도 호필유제하리이다. 왈가득 문여잇가 왈추이니 여초인전즉 왕은 이위숙승이니 있고. 왈초이니 승하리이다. 왈연즉소고불가이 적대며 과고불가이 적중이며 약고불가이 적강이니 해내지지
황천리제쿠에 제집 요길하니 일폭발이 하이야 추적투제리꼼 개역반기분의니다. 해계는 개바로 살아 주는 소국이요 초는 대국이라 제집요길은 언집밥 제지면 기방천리니 신은 요천하구분지일야람 일폭발은 필불능승이니 소비후제야람 반포는 설현하문하니라